이번 윤동주 다리순다에서 윤동주 역할을 맡은 김용환입니다. 강초중 역할을 맡은 이기환입니다. 이혜수입니다. 이번에 윤동주 달을 쏟아에서 이선아 역을 맡았습니다. 와! 저에게 여섯 개의 별이라면 물론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버지가 있겠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제 여동생 꿈 쓸쓸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 네. 이렇게 여섯 개의 별이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해수별이고요. 연기 생활의 전반 연기별이 있겠고 3번 가족도 있을 거고 4번 연애도 있고 5번은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6번은 캔디 크러쉬요. 캔디 크러쉬. 저도 저 안에 스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심으로 좋아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1번 마이클 잭슨, 2번 프레디 머큐리, 3번 마리오 델 모나코, 4번 커비 브라이언트, 5번 한석규 배우님, 6번 톰 행크스 배우님. 길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길을 누구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 이렇게 주지 않으니 내가 길을 개척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가 당연시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언택트 사회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려와 양보와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이 가져야 할 희생정신이란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희생정신이 굉장히 결여된 사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이런 사회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희생정신이 있는 길을 잘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 길 저 길 다 가보면서 저의 길을 풀이든 풀을 깎고 또 묵묵히 걸어가는 게 어떤 주어진 길이라기보다는 그게 정해진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항상 생각하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꿈이긴 합니다. 꿈. 제 꿈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나중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저의 꿈인데 최종 꿈인데 그 꿈이 살다 보면 간과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간과하지 않으려고 그런 꿈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요.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이나 그런 건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잃게 되면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어도 사실 잘 그게 적절히 수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순수함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수함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계속 변하겠죠? 계속 변하고 변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고 싶은 순수함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배우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보다는 좀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계속 그렇게 순도 있게 바라는 그 마음을 잃고 싶지 않겠죠. 청춘이란 지나갈 땐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청춘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 청춘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가짐과 그때 저의 상태가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 그 상태가 제 청춘이었을 때 저를 굉장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그게 좀 그립습니다.
저는 그런 게 저의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무엇인가요? 신과 함께해서 덕춘이 할 때 바지 지퍼 열고 나갔던 이렇게 징빵 하면 처음 신의 등장 신인데 이거 하면 이제 바닥 빵 터지고 한 바지 지퍼 열고 앉아있어요. 제일 부끄러워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다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그 여유가 좋아요. 그 전날 되게 막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도 더 많아지고 또 진이 빠지다 보니까 되게 우울감마저도 드는 그런 밤에 아 모르겠다 하고 잠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정말 어제와 새로운 제 모습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까지 독서리를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 시간이 전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밥 먹고 소소한 얘기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모퉁이마다 자애로운 헌 와사 등에 불을 켜놓고 손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 사람들 다들 어진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돌아들고 여기까지가 너무 저한테는 와닿고 너무 좋은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랑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간의 마음, 따뜻한 가족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윤동주 달을 쏟아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캐스팅이 된 만큼 큰 설렘 가져주시고 그리고 큰 설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또 슈터풍 형들과 또 새로운 캐스트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극장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